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공항을 만들었는데요. 공항에 기차역이 생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기차 타고 공항 갈수 있도록 생겼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기차 말고 공항으로 가는 기차는 그 모노레일이라고 그러죠. 자기 부상 열차. 그걸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 일단 차 색깔을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고, 흰색, 검은색으로 하고, 오픈카 열고 가겠습니다. 자, 창문 열고, 아니다, 공항 가는 길에 빨간 차 타고 가보자. 좋았어. 자, 공항으로 갑시다! 출발! 자, 오픈카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기차역을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놨어요. 조점에다가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도 지금 그냥 좌석 위에 떠져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이쪽 길로 가면은. 자, 벌써부터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요. 자, 공항으로 가는 비, 공항 담벼락이 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공항 관제탑 나오고 공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위로 올라가면은, 쨔쨔쨔, 저거 뭐야? 왼쪽에 자기 부상 열차 있고요. 여러분, 지금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열차. 지금 자기 부상 열차라서 지금 부상을 당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상당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게 자기 부상 열차에 여기에요. 자, 보자. 원래 이렇게 공항 같은 데까지 공항 철도가 연결돼 있거든요. 자, 한번 내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아니다, 내리자. 저기 보이시죠? 내려. 자, 지금 저기가 역사고요. 아직 그냥 완성된 건 아니에요. 딱 저기 조쯤에다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기랑 이 도로랑 저쪽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열차 타고 오신 분들이 내려서 이쪽을 지나서 횡단보도 건너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를 탁펼 거예요. 뜯어낼 거예요, 벽을. 네,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 레일, 모노레일이 이제 저쪽으로 쭉 연결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공항 분위기가 날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지금 잠깐 차에 타고 일단 차에 탈게요. 좋아. 문 닫고. 자. 이제 열차에 딱 타. 기차역에서 자기 부상 열차가 이제 출발을 하면은 이제 공항에서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로 이 옆으로 모노레일로 이 차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거는 복선으로 할 거예요. 지금 디자인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 말고 두 가지 디자인이 더 있어요.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래서 한쪽은 이게 두 라인이 두 개거든요. 여기 보시면 두 개예요.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운행하도록 할 거예요. 아, 멋지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3D 운전교실 버전 20.0. 아, 기대가 됩니다.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이 공항 가는 길 만드는 거, 그리고 공항 만드는 거 작업 여러분들 의견 참고해가지고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딱 공항에서 빠져나갈 때, 쫙 드리프트 해가지고 쫙 여기서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이제 속도 줄이고 사사사삭.
하사사삭. 자, 이렇게 공항을 빠져나와서 호텔로 가는 거예요. 자, 가자 철다리 호텔로. 철다리 호텔. 아, 바다에 빠지면 안 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